누구지? 예, 저요. 이야, 오늘 완전 멋져요. 못 알아볼 뻔. 니신지. 네, 왜 그래요, 할아버지? 저 뚜식이에요. 사람 잘못 본 것 같네요. 예? 무슨 소리예요? 옷만 다르고 우리 할아버지랑 똑같은데. 이상한 아이군. 뭐야,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똑같이 생기셨는데? 저는 손주가 없어요. 그럼 죄송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곽용철이요. 예? 김영배 씨가 아니시고요? 참, 왜 이럴까? 그럼 혹시 쌍둥이 동생이나 형 있으세요? 나 외동이요. 에? 집은 어디신데요? 여기 두식동은 아니요. 처음 와보. 그럼 이게 정말 말로만 듣던 도플갱어? 도플 뭐요? 그래,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슉. 아, 배터리 다 나갔어. 가던 길이 있어. 그럼 이 할아버지는 가봐도 되지요? 네? 예. 세상에는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군. 아, 얼른 집에 가봐야 해. 슉. 띠디디디디 츠크.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야, 뚜시가 오자마자 할아버지를 찾아. 아빠! 아빠! 할아버지! 할아버지는요? 집에 안 계시죠? 무슨 소리야? 오늘 밖에도 안 나가시고 방에만 계시는데. 예? 진짜요? 슉. 할아버지! 할아버지! 뚜시가 왜? 주무시고 계셨어요? 밥 먹었더니 잠이 솔솔하네. 할아버지, 혹시 쌍둥이셨어요? 뭔 소리야? 저 방금 할아버지랑 진짜 똑같이 생긴 사람 봤어요. 늙으면 다 할아버지같이 생겼지 뭐. 나 닮은 사람 많아.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똑같았어요. 아이고, 엄청 잘생긴 할아버지가 어디 하나 더 있나 보군. 마치 도플갱어 같았어요. 도플 뭐? 도플갱어요.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살고 있다는. 그러고 보니 도플갱어 마주치면 둘 중에 한 명은 죽는다고 했는데. 슉, 뭐야. 안돼 안돼, 우리 할아버지 죽으면 안돼. 김두식 왜 이렇게 안 나와? 응? 할아버지 도플갱어 만났다고. 할아버지랑 마주치면 할아버지 죽는다고 공부한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세상에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가 사는데 이 둘이 실제로 마주치면 한 명은 죽게 되어 있대. 아휴, 암튼 할아버지 살리려고 공부한대. 아유, 참나. 평소에나 그렇게 공부하지. 도플갱어를 피하는 법은 두 가지가 있다. 오케이, 이거 외워야지. 피하지 못하고 결국 마주쳤을 때는 목젖을 때리면. 밥 먹을래? 책 볼래? 한 가지만 해. 다음날. 똑똑. 야, 김두식. 왜? 뭐하냐? 보면 몰라. 우리 할아버지 살리려고 도플갱어에 대해서 공부하잖아. 어디서 그냥 닮은 사람 좀 봤으면서. 아, 진짜 아니라고. 방해하지 말고 나가. 예. 똑똑. 두식아. 네? 평소에도 그렇게 공부해보는 건 어떠니? 네, 노력해볼게요. 노력은 개뿔. 똑똑, 두식아. 네? 아빠랑 산책 갈래? 아니요. 응. 똑똑, 두식아. 네? 이것 좀 먹으면서 해. 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저 이거 먹고 힘내서 할아버지 꼭 지켜줄게요. 아이 참, 울 뚜시기가 이렇게까지 할아버지를 생각하다니.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인데요. 그만해. 내일부터는 밖에 나가실 때 저랑 같이 나가요. 혹시나 마주치면 제가 처리할게요. 아버지, 어쩌실 작정이세요? 나 어떻게 해. 그냥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세요.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그러게, 왜 짓궂은 장난을 쳐가지고. 아, 얼른 집에 가봐야 해. 우리 손주 너무 웃겨. 이걸 성내소가. 얼른 전동 킥보드 타고 먼저 가야지. 아범아, 뚜식이 오거든 나 계속 집에 있었다고 해라. 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해. 띠디디. 와, 할아버지! 할아버지!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두식이가 사실을 알면 실망할 텐데. 어떡해. 도플갱어는 쿵. 아, 이제 장난 그만 칠까? 세상에는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군. 아, 얼른 집에 가봐야 해. 할아버지! 속일 사람을 속이셔야죠. 저 김두식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할아버지라고 안마드립니다. 이것도 좀 봐주세요.